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석 이벤트가 00시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뭐 13일날 시작되는 것도 있고 뭐 그 외의 시간대에 시작되는 뭐 접속 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물 상자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이벤트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가위 맞이 이벤트 상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야 되는 복주머니나 그 다음에 송편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는 이벤트들은 대부분 다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이벤트 상점을 쭉 이제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 퀄리티의 이제 이벤트 상점은 없었고 되게 좋은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고 무소가금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얻을 수 없는 상품들이 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상품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구매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매치에도 상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점에서 이제 써야 되는 재화가 바로 복주머니랑 이제 송편이거든요. 그래서 복주머니와 송편을 일단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일단 싹 다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나온 이 특별 스카우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스타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요것도 고수권 3개 주고 되게 좋은 스카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카우트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무과금으로 아예 스타를 난 안 쓰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최소로 얻을 수 있는 복주머니와 송편을 좀 계산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요 스타 스카우트 그리고 패키지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외를 한 나머지 볼 그리고 접속보상 요런 것들로 획득이 가능한 이 복주머니와 송편 개수를 일단 정리를 했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하실 분들 그 다음에 패키지 사실 분들 그런 분들은 더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영상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뭐 과금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룰렛은 운이에요. 운이기 때문에 그 유저마다 획득할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 룰렛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룰렛 누적 보상은 다들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룰렛 누적 보상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이벤트는 다 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일단 접속 이벤트 지금 접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의 경우에는 12일부터 24일 사이에 접속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접속만 하시면 이거 줍니다. 그래서 송편 40개야 주머니 2개 한가위 맞이 선물 상자가 있어요. 요게 2000토큰이 들어가는데 요 구성품 보시면은 한가위 송편 그리고 복주머니가 2개씩 이렇게 그리고 이 스페셜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복주머니와 송편의 개수 이 단품 구매하시면은 50개 그리고 월간 구매니까 그리고 2개 해가지고 스페셜 매치로 요거를 이제 다 구매를 하시려면 5000 들어가니까 총 10000토큰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스페셜 매치로 얻을 수 있는 송편과 복주머니 다 먹으려면은 토큰이 12000개가 필요하고 15개 미션 닫겠다 하시면은 한번 플레이 하시면 1480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매만 하더라도 최소 요걸로 해야 이제 최소로 사용할 수 있는 볼이 개수가 나오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해도 최소 900볼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00볼이면은 나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다른 데에서 이제 쓰는 이 제아 개수를 봐주세요. 자, 이벤트에 들어가시면 플레이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형식이죠, 그죠? 10일차 동안 진행이 되고 싹 다 정리해보면은 송편 40개 그리고 복주머니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룰렛 누적 보상 아까 누적 보상은 제가 본다 그랬죠, 그죠? 누적 보상을 보시면은 1개, 10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서 10개, 1개 볼 수가 있고 이 중요한 게 이 토너먼트인데 이 토너먼트 때문에 제가 볼 계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깰 수 있는 이 난이도가 각각 너무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종 난이도를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다 그러시면은 그거에 따른 볼 소모가 다를 것입니다. 왜? 이 토큰 거상 다 먹기 위해서 그것만 돌릴 거잖아. 그 난이도만 돌릴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볼 계산을 최종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토너먼트 단계 일단 보시면 여기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오버롤 60 60에서 하나 먹을 수가 있고 다음 난이도가 75입니다 75에서 또 먹을 수가 있고 다음에는 90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솔직히 90까지니까 웬만하면 다들 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완전 찐 유비분들 같은 경우는 60 못 깨요. 못 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30개 한 개는 확정적으로 못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적 토큰 보상을 요걸 싹 갖다 드셔야 됩니다. 이 복주머니 3개가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9500개 요게 있으니까 최소입니다. 최소
제가 언급했던 이 이벤트들, 이 이벤트들을 쫙 여러분들이 풀창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이 목주머니에 손편 게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건 왜 알파라 해놨냐면 요거를 룰렛 보상, 룰렛으로 얻을 수 있는 이 개수가 랜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39번인가요? 39번 돌릴 수 있으니까. 39번 돌리면은 또 개수가 달라지게. 그래서 복주머니 17개, 그리고 송편 300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비 기준입니다, 뉴비 기준. 뉴비 기준으로 상품을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여기 있는 임팩트 선택팩 폐기를 고를 거예요. 왜냐면 이 복주머니가 일단 최소 12개잖아요. 12개니까 이 도전 정신 거를 사게 되면은 나머지 상품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5개를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남겨두고요. 좀 중요도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 드릴 거고. 무조건 구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 구단을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복주머니 10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임팩트 선택이라서 되게 좋아요. 근데 워상입니다, 워상. 워상이기 때문에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제 각 구단의 이제 선발, 그 다음에 마무리, 뭐 요런 이제 종결급이 있는 구단이라면은 요 선수팩을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니까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하는데 그냥 당분간 쓰다가 버릴 정도의 그런 선수를 먹겠다고 요거를 사는 거는 정말 비추기 때문에 이 지금 워상 선발 그리고 워상 마무리를 구각은 기준에서는 끝까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은 그 구단은 가도 좋겠죠.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구단이 과연 어디냐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한화입니다. 한화. 자, 한화 누구? 구대성. 이번에 올연상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재화가 많이 좀 비싸서 많이들 좀 엄두를 못 내시는 뉴비분들도 있고 라이브 카드 수급이 애초에 뉴비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 5성짜리를 20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미스매치다. 예, 그래서 포기를 하시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 무과금 기준에서는 뭐 조합을 해가지고 없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얻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선택이 바로 워상 구대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쓰다가 또 손해볼 게 없는 게 만약에 가사 구대성 나오면은 계승을 하시면 돼요. 방어당 드루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배포 있다 하셔도 뭐 계승을 하던지 아니면은 뭐 스탯이 좀 낮으니까 계승하지 말고 얘를 그냥 간다든지. 예, 그래서 얘는 필수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관 기준에서는 하나는 요거 구매를 해야 됩니다. 키움도 마찬가지죠. 키움의 경우에는 워상 정민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태도 이제는 조금 내려갈 단계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무과금 뉴비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장급 선수들을 획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예, 그렇게 본다면은 요거, 예, 요거를 가셔야 된다는 거. LG의 경우에도 마무리 김영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쓰시다가 나중에 마무리 김영수로 전환을 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구종이 하나 빠져있지만. 자, 네 번째는 솔직히 NC를 제가 고를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임팩트 해커 자체가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좀 추세다 보니까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스택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구대성이나 정민태에 비해서는 계승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 선동열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성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성민의 경우에는 이 무과금 마무리에 어쨌든 시작과 끝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그 영입을 하시다가 운 좋게 기아 시그 마무리가 뜬다 그러면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윤성민이 그냥 뭐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롯데 최동원. 요것도 배포 최동원의 아래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손동열이나 뭐 정민태나 이런 것보다 스탯은 아쉽지만 이 최동원의 경우에는 이 외에 이제 배포나 요 최동원 머상의 이 외에는 구종이 되게 별로입니다. 4구종이고 구종 등급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구종 등급도 높고 5구종인 이 워상 최동원을 초반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성의 경우에도 솔직히 워상 오승환이 있습니다. 이 오승환의 경우에 스탯도 좋고 이 오승환의 경우에는 마무리 이제 임팩트인데 스탯이 76이나 나와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옛날에 나온 카드라고 볼 수 없는 스탯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랑 비슷한 처지입니다. 예, 그래서 진필중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필중. 그 다음에 SSG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SG는 정대현이 있기 때문에 정대현도 뭐 시그 마무리 있고 이렇게 치면은 고르기 힘들죠. 근데 뭐 무과금 기준에서는 그래도 그거를
맛보기 전에도 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치면 요게 종결급으로 갈 수 있다. 완전 이제 종결급을 여기서 이제 선택팩이니까 먹어야 된다면, 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선수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구단 뭐 어디. 자, 그러면은 지금 개수 남은 게 17개에서 7개 남았잖아요. 7개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뉴비 기준에서 7개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일단 요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급 확정권 일단 4. 요거 5개 들어가잖아요, 5개. 그럼 2개가 남잖아요. 2개 남으니까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 뭐 올스타 영입 계획이 있는 뭐 나눕니다. 그러시면 올스타 영입에 사용을 하시고, 올스타 영입 계획이 없는 이제 뭐 드림이라든지 그 나머지 구단에 하시면은 조코 카드 구매 하셔서 나중을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송편 300개죠, 그죠? 자, 송편 300개로는 일단 이 기념사 쉽지가 않네요. 예, 등급보호권 있고, 뭐, 시급보호권 있고, 이 시급보호권은 사면 좋은데 너무 비싸요, 이게. 이게 너무 가치가 세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시급조합카드. 요거는 이제 특훈 내려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조합할 때 필요합니다. 일단 고급 확정 걸 샀으니까 요걸 일단 사주시고요. 일단 이 기념상자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팩트 조합 카드도 구매하십니다. 네, 구매하시면 됩니다. 임팩트 조합 카드도 솔직히 최근에 수급처가 많이 생기고 가끔씩 뜨기 때문에 미뤄도 되지 않겠냐 할 수 있는데, 선수 영입 컨텐츠마다 이제 임팩트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200개 맞추고 나머지를 이 기념상자를 산다든지. 기념상자 상품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배지 2개 주고 포인트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구매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거 여기 있는 상품들은 뭐 한꺼번에 줘도 좋지만은 다 구매 나중에 수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평소에 좀 수급이 어려운 이 등급 보호권, 임팩트 등급 보호권 요거를 산다든지. 네, 요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딱 맞춰지거든요. 딱 맞춰지고 알차게 구매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룰렛으로 나온 결과를 보시고 이제 구매를 해야겠지만.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오보를 뭐 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제 워상 선수팩이잖아요, 그죠? 워상 선수팩은 다 있기 때문에 구매할 필요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걸 구매 안 할 거잖아요. 일단은 이 워상 선수 다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선수 구단이 다 잘 돼 있는 분이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저기에 구매를 안 한다 하시면은 이 복주머니가 17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고급 확정권은 사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뭐 조합식이나 이런 걸 또 노리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2개까지 구매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7개, 그러니까 요걸 다 구매했으니까 7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스타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걸 사시거나 사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사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재설정권이나 뭐 요게 가끔씩 쿠폰으로도 공급이 되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무과금 같은 경우는 그걸로 만족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달마다 이제 홈런 상점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예, 그걸로 이제 쌓아두시는 게 맞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해야 돼. 이거 한 장이 무과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고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훈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한 장으로 무조건 잘 뜬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 입장에서 요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한순간에 모아둔 이 복주머니가 무과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두 개 사고 나머지는 이 초코카드에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초코카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재분배권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고수권 같은 경우도 지금 진짜 급하게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번 스카우터 열렸잖아. 여기서 이제 복주머니 얻는 김에 요거 구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6천 다 쓰시면 되거든요. 예, 비쌀 수 있는데 요것도 주고 요것도 둘 다 주기 때문에 요런 수급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자, 요렇게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내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거예요. 한꺼번에 올리는 거 뭐 영상 두 개 나눠서 올릴 수 있는데 뭐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